대외 격차가 좀 심하게 느껴진다라고 죄송스럽지만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괜찮나요? 네, 예, 예, 사람 안 좋은 이런 얘기 하는 거. 예. 하나가 듣긴 했지만.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기어갓이라는 프로그램 제작 발표회에 왔는데요. 중고차를 수리해서 다시 이제 재판매하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한번 현장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홍보물들이 같이 세워져 있습니다. 네, 노홍철 씨, 신동 씨, 박준영 씨, 이특 씨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되게 기자분들이 많이 왔어요. 그 여기 호텔을 재개장한 지, 재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엄청 깨끗해요. 지금 준비를 다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리를 한번 찾아서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프레스 킷도 지금 이렇게 준비 중입니다. 기자님들 직접 뵙고 인사드리게 돼서 감회가 새롭고 너무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입니다. 사실 저는 차림이에요. 그래서 차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하는데 뭔가 인테리어적인 감각을 나의 감각을 넣으면 차도 어렵진 않겠구나 라는 걸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마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함께 하게 되었고요. 네, 노홍철 씨. 안녕하세요, 노홍철입니다. 날씨도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오랜만에 직접 뵙게 돼서 너무 즐겁고 오늘 이런 이야기를 나눠드립니다. 질문 시원하게 주시면 시원하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준영 씨. 안녕하세요, 준영입니다. 진짜로 밖에 이렇게 오랜만에 또 여기 이런거니까 조금 어색하긴 한데 먼저 이 프로그램을 만드신 우리 하정수 PD님 생소하잖아요. 이 자동차 공권 대결 예능 처음에 제가 이 프로그램 생각한 거는 중 전기차들을 계속 개발한다고 하고 전기차들을 만들어놔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진짜 환경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봤고 전기차를 만들려고 리튬 광산들을 파헤치는 걸 보다가 지금 있는 차들만 잘 고쳤어도 괜찮을 텐데 또 새로운 걸 만들더라고 또 환경을 파괴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약간의 뭐 문제의식 같은 거를 좀 가져봤고요. 지금 있는 중고차들을 잘 고쳐서 싸게 사서 잘 고쳐서 비싸게 되팔면 그거 자체가 재미있는 쇼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이제 제작을 하게 된 거죠. 네. 생각보다 이런 말씀 드리기 좋지만 그 섭외가 너무 순탄하게 되어서 쉽게 써야 되는데 그래요? 그래서 준혁이 형이 갖고 있는 차에 대한 철학을 갖고 있었고 농철 씨는 한번 정말 PD 생활을 하면서 같이 한번 작업해보고 싶었었거든요. 왜냐면 워낙 본인의 에너지가 있고 저도 그 네. 에너지를 좀 느껴보고 싶다는 개인적인 희망이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이특 씨하고 신동 씨하고 그 사실은 팬인데 언젠가부터 유튜브에 둘이 그 G9 G90 리뷰 같은 거 올려놓으셨더라고요. 네네. 야 이거는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유튜브 보다가 이 두 분들은 내셔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짧게 얘기했지만 잘은 모릅니다. 근데 사람 눈이라는 게요. 딱 보면 이거 이쁘다. 이거 안 이쁜데? 라는 게 어느 정도는 명확하잖아요. 저는 그냥 그런 관점을 최대한 뚫어보려고 하는 노력을 했고요. 무엇보다 저는 지금 현재 뮤직비디오 감독으로도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뭔가 아트 디렉터적인 모습을 여기에다 반영시키면 되게 재밌겠다. 저를 그런 역할로 뽑아주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차림이라고 하셨지만 사실 현장에서 굉장히 막내로서 활력소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거는 뭐 네. 한국 사회라면 어쩔 수 없는. 이렇게 일반적인 시선도 필요하지만 저는 좀 독특한 시선으로 뭐 요즘은 기성세대니까 하고 싶은 거 보는 거에 다 하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 많지만 늘 이상과 현실은 그 갭이
굉장히 차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얼마가 들고 이런 작업이 또 필요할 때는 얼마가 들고 또 그럴 때 쉽게 포기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다양한 분들이 이런 걸 리서를 하고 싶을 때 그런 시선을 제가 좀 대변해 준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막 다 도전하고 계시잖아요. 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박준영 씨, 그리고 이특 씨 팀. 박준영 씨가 워낙 차 전문가시고 또 이특 씨도 차에 관심이 많아서 상당히 이 두 분과는 좀 색깔이 다른 팀이에요. 직접 소개를 해주시죠. 사실 우리 준영이 형은 차 박사로 널리 또 소문이 나 있어서 많이 드러나지 않은 숨은 찐차 사람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준영이 형이랑도 이해가 참 많이 통하고 그리고 제가 잘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도 또 준영이 형이 또 많이 알려주시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 팀과 우리 홍천이 형 신동 팀이라고 한 거는 약간 좀 레벨의 격차가 좀 심하게 느껴진다고 죄송스럽지만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괜찮... 박준영 씨가 차를 두던가요? 이들이 생각 그 이상으로 차를 많이 하는데 라고 다시 한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신동이 저 정도로 차를 몰라. 노홍철 씨가 저 정도로 차를 몰라.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건데 맞아요. 그렇게 격차가 난다라고 해서 갑자기 뭐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게 아니라 그 팀만의 또 색깔이 있어서 보시는 재미가 있을 겁니다. 정말 예, 사람 안 좋은 이런 얘기하는 거 예. 하나가 듣긴 했지만 예. 예. 인정합니다. 아, 인정합니다. 잘 몰라요. 잘 모르고 오직 저희는 뭔가 느낌, 감성 그리고 근본 없는데 진짜 그런 거예요. 저희가 딱 그런 팀이에요. 뭐 그냥 무작정 이거 내주세요가 내버려서 네, 저희가 곧 믿은 거고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꼭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에 정말 정말 많은 중고차들이 나오고 또 그 중고차를 타고 내려오시는 차주분들이 나오시는데 혹시 기억에 남는 어떤 스토리나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차량을 팔러 오시는 분이 오실 때는 괜찮다고 얘기도 있잖아요. 여자친구분이랑 같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 차를 못 파셨거든요. 다시 팔러 또 오셨는데 헤어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괜찮냐고 했더니 그래서 자기가 너무 행복하다고 네, 그런 말씀하셔서 그 차주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그 고등학생 맞다 자동차를 팔러 갔는데 나이가 19살 그분도 자동차가 자동차 종류 얘기할 수 에쿠스를 갖고 있었어요. 에쿠스 고3학생인데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우리 촬영 날짜하고 그 면허증 따는 날짜하고 딱 한 6일 차예요. 난 진짜 기억을 하는데 그 친구한테서 왜 이 자동차를 사냐 했더니 자기도 그것까지는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한번 지켜봐 주세요. 되게 신기했었어. 오늘 이렇게 시간이 조금 늘어나서 늦었는데 이렇게 자리 지켜주신 기자님들 정말 감사드리고 좋은 기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정현이었고요. 부산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제작 발표회를 마쳤고요. 오늘 스포거리 채널에서 건강한 선물 준비해 주셨는데요. 또 오랜만에 오프라인 행사라서 재밌었고 또 그 다섯 분들이 워낙 입담이 좋으셔가지고 되게 재밌게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차량 공원에는이라는 좀 색다른 장르인 것 같은데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만나뵙겠습니다. 안녕!